일본은 미래의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많은 예언가들이 일본의 몰락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서조차 이 같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최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일본이 버블 경제를 겪으며 이처럼 쇠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건데요. 놀랍게도 일본의 하락세를 미리 예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도의 천재 소년이라 불리는 아비냐 아난드가 1년 전에 한 예언이 일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코로나19 사태와 변종 발생과 그 시기를 예언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소년인데요. 아비냐 아난드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 6개의 행성이 직선으로 정렬되는 2021년 2월 10일 즈음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비슷한 시기인 2월 13일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해 약 150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잠자는 예언가로 불리는 에드가 케이시 역시 일본의 재난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유명한 예언가들 중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하는 것으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드가 케이시가 한 예언 중 눈에 띄는 예언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침몰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1934년 일본의 대부분이 반드시 바다 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드시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대부분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세계가 주목하던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대스님도 일본의 몰락에 대해 예언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기다노 대승정입니다. 1975년 오전 1시쯤 스님은 히로시마현 미하라시에 있는 선통사에서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님에게 일본어로 버시어 버시어 일어나라라며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대승정의 곁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청인가 하고 생각했으나 커튼 너머로 강한 빛이 들어왔고 커튼을 걷어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커튼을 걷어보니 동쪽 하늘에서부터 요란한 광채의 우주선이 내려왔고 우주선의 문이 열리더니 긴 가운을 입은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네다섯 명으로 스스로를 우주인이라고 자칭했고 세간에 미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기다노 대승정은 그들과의 대화를 우주인과의 대화라는 책에 담아냈는데요. 우주인들은 지구에 암흑기가 찾아오며 일본은 후지산 분화를 계기로 화산이 연속으로 분화 활동을 한다. 미야자키현의 신모의 화산이 분화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의 일환이다. 또한 도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 결과 거대한 해일이 덮친다. 외에도 큰 지각 변동이 생겨 그 후에 지구는 현재의 세계 지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변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본인은 약 20만 명 정도만 살아남는 반면 한국은 약 425만 명이 생존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다노 대승정은 일본인의 80%는 이곳에서 희생되지만 이로 인해 일본의 업보는 정화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언을 한 한국의 스님도 있는데요. 타너 스님 역시 여러 예언을 남기셨는데 동향의 역학 권리를 기반으로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예언 역시 단순히 허황된 예측이 아닌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타너 스님은 베트남 전쟁에 남한의 국군들이 파병되고 베트남에 비해 발전된 미국의 승리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을 당시 미국의 패배를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역시 역학 유월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타너 스님은 월남은 남쪽으로 화인돼 미국은 해방으로 금이어서 금이 불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미국이 베트남에 패배할 것이라 예언했고 실제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전무후무하게 패한 전쟁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은 일본은 미래의 역사에 관한 한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구축의 불의 기운이 북극으로 흘러들어가 북빙하의 빙산이 완전히 녹게 될 것이고 이때 대양의 무리불어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은 수면에 잠길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일본은 영토의 3분의 2 정도가 바다로 침몰되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타너 스님은 일본이 미래에 이와 같은 재앙을 겪는 이유를 인과 법칙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교류하고 운명을 전파해준 한국을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에 걸쳐 침략하는 등 죄악을 저질렀고 이와 같이 선조가 죄를 저질러 미래의 후손들이 그 업보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본이 저지른 업보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는 부분이 일본 기다노 대승정과 같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예언가들이 일본의 몰락에 대해 예언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 대다수가 이러한 예언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에 동감하실 겁니다. 일본이 실제로도 수많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21년 3월 20일 일본의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는 무려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산사태로 토사가 무너져 내릴 만큼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해안가에 수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를 했고 신칸센 등 철도 운행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상자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경미한 정도의 부상에 그쳤지만 지진과 함께 폭풍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많은 피해가 우려되었죠. 그리고 미야기현에 지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3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었는데요. 후쿠시마 지진보다도 미야기현 지진이 더욱 위험했던 이유는 비와 바람이 겹치며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동일본대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인데다 동일본대 지진 때도 쓰나미로 인해 약 1만 8천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었기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 외에도 지진은 화산의 폭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진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2일 군마현의 아사마산에서 분화가 발생하였는데 이튿날인 3월 23일 네 번의 화산 폭발이 관측되기도 하여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분화구 주변의 출입이 통제되는 2단계의 분화 경계 정도로 경계 레벨이 높지 않았지만 화산가스가 방출되는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폭발 위험이 더욱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 또한 염두해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 위협을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하는 데다 최근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약 17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난 3월 25일 후쿠시마현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올림픽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인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현재 일본 시민들은 활기가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총체적 난국인 일본의 상황이 예언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특이한 점은 일본에 대한 예언에 한국에 대한 예언 역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변동을 예언한 기다노 대승정의 책에서 우주인들은 그에게 이웃 국가 한국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주인들은 그에게 당신 나라의 이웃 국가인 한국은 앞으로 지구상의 나라 중에서 최고의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다. 장차 한국에서는 성형군자가 부지기수로 출세할 것이며 한국은 사회만방을 지배할 것이다 했다고 합니다. 70년대의 한국은 이제 막 경제 발전을 시작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그 당시 석유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산업 구조를 바꾸고 막대한 수출을 통해 이미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그 당시 상황과 반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타너 스님 역시 한국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1975년에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오며 3에서 4년 후에는 통일이 될 것이다 라 했습니다. 1983년에 충주댐이 지어져 월악산 위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자 대통령이 나오기는 했지만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예언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한반도의 통일과 지구의 새로운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기다노 대승정의 예언과도 비슷한 내용이죠. 즉, 두 스님 모두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 예측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나가 예언에 들어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류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아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우수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도 높아 앞으로의 미래가 밝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던 것을 지난 26일에 상향 조정하여 3.6%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한국을 건전한 거시 경제 기반과 함께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가라 평가했습니다.
예언만을 맹신하고 그에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꿈 예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 상황을 보면 우수한 민족성과 문화,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떨치는 날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